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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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오늘 날씨 굉장하네요 아주. 굉장하지. 네. 아 근데 이번에 또 어디로 저를 데려가실래요? 이번에는 어디 가냐면 여기에 딱 보면 엄청 큰 힌트 두 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보면 모르겠어? 배가 보인다. 배가. 그럼 저는 일단 새우잡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새우잡이? 네. 팔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 힌트를 보여줄게. 짠. 아하. 가을이 오면 무조건 따라라 서해안으로. 충청남도 태양군.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여행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여행지는 갯벌 체험. 갯벌에 설치하는 흙 속의 진흙. 네. 갯벌하고 저가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그때 진흙탕에서 좀 많은 훈련을 했지만 이번에 또 갯벌에서 좀 훈련을 해야겠네요. 좀 약간 상큼하게 왔는데 좀 반대라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원래 갯벌에서는 뭐가 나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막지가 나오나? 조개. 조개. 키조개. 키조개. 네, 저 키조개 또 잘 찾거든요. 또 뭐가 나와요? 그거요. 꽃게. 꽃게? 네, 꽃게. 아니야, 꽃게 바다에서 나와. 바다가 갯벌이에요. 아니지, 물 많은 바다에서 나오지. 이게 민물과 썰물의 차이인 거죠. 네. 아직 잘 모르셨죠? 그럼 저한테 일단 따라오시면 되고요. 외국인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 근데 일단 갯벌을 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는데 그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일단 네. 옷을 편안한 걸로 갈아입고 다시 만나자고 알았지? 가시게요? 응 갈 거야 같이 가요 아니야 너 아니 따라갈 거예요 싫어 좋다 아니 따라갈 거라 이제. 아 여자가 옷을 갈아입는데 왜 따라와 저 가라고 그래서 이따 뵐게요 일단은 옷은 갈아입고 갈아입었는데 근데 여긴 갯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갯벌 맞아요? 무인도 같아 무인도 근데 우리 이거 작업하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하러 온것 같아 맨손으로 때려잡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이쪽 오세요 아 선생님 지금 갯벌에 오신 거죠? 저희 갯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헬로코리아 깃발을 들고 계시네요 팬이에요 헬로코리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갯벌 체험하러 왔는데 사실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장비도 없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제가 지금 모르고. 딱 보니까 준비는 아주 안전맞춤 잘 돼 있고요 아니, 왔어요? 좀 귀엽게 입고 와도 돼요? 네 모든 그 도구 같은 거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고 아 네 여기 각종 수산물이 약 700여 종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지 아 정말이에요? 700여?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바지락 체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지락 바지락 네, 바지락 탈국수 좋아하거든요 바지락은 그 아이들한테 뇌성장 발달에도 좋고 또 저 술 드시는 분들한테 좋고 또 배 나오시는 그 어머니들한테도 어 잠깐만 날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바지락 많이 배 나오시는 어머니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갯벌이도 피부에 좋죠? 그럼요 그러면은 네. 한번 저희 한번 가볼까요? 아, 출발합시다 자 출발하시죠 출발 아 신난다 출발 에이, 오 세야, 어머님들은 여기서 사시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바지락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30분 정도 캐면 몇 개 정도 캘 수 있어요? 한 30kg? 30kg? 네, 40kg 네. 와, 때도 모르겠다 와, 오늘 진짜 많구나 지금 시간대에 물이 빠지는 시간 네, 지금 빠지러 나가는 거죠 언제 또 들어와요?
한 2시간 후에. 아,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나가야 되네, 그럼. 네. 물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금방이네요. 갇히는 거 아니에요? 와! 도착! 자, 지금부터 바지락 체험을 할 거예요. 여기서 내리면 돼요? 네, 여기 내려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바구니 하나, 호미 하나 챙기겠습니다. 나의 고향으로 온 느낌이에요. 자, 이걸 또 하나 받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바지락 잡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바닥에 보시면 지금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죠? 네. 어디? 자, 이곳에 바지락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것을 깊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호미를 파서 2cm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 자리는 바지락이 없는 자리입니다. 어, 저 있어요. 있죠? 오메. 이렇게 해서 이게 바지락이다. 바지락을 이렇게 주우시는 거예요. 오케이! 빅템! 오, 많다 많아! 이렇게 아, 이거 봐!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 있네요? 아, 개예요. 개 잡았어, 개 잡았어. 오! 이거 봐. 귀엽다. 이제 반개라고 하는데 밤새 같이 생겨서 반개죠. 유난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개가 그거예요. 아, 앞으로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대기하세요? 게임해가지고 게임? 더 많이 키는 사람 제안을 하나 할까요? 네, 저희는 그 목적이 바지락 체험이기 때문에 네. 바지락 위주로 큰 거를 네. 누가 많이 잡아오는가에 대해서 시합을 하고 네. 또는 이런 보너스로 개를 잡는다든가 지렁이를 잡는다든가 이런 그 효과가 더 있으면 점수를 더 많이 드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가지고 왔어. 그럼 제가 진짜 한번 누나 제가 안 봐줘 내가 어. 네, 시작해. 시작하고 있었어. 아까 시작한 거 아닌가요? 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유명한 바지락. 제가 일단 바지락 할 것을 해드릴게요. 그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민챙이. 너 빨리 해! 조금 있으면 바다가 들어올 거야. 너 여기다 묶여놓고 가버릴 거야. 왜 그래? 뱀포 영화처럼. 오, 많다, 많아! 고리? 오! 와우! 고리 와! 우와, 우와, 우와! 요거 한번 부어서! 엄청 많다! 나는 안 나오지, 왜? 조금 더 많이 모아야겠다. 원래 이런 거 잡으면 티끌모가 태산이라고 하잖아. 난 티끌모가 태산할게. 빨리 잡아야 될걸? 시간 제한이야. 이게 참 경치를 봐봐. 이게 게임을 떠나서 경치를 한번 봐줘. 이런 데다 집 짓고 살면 어떨까? 아, 이 바다지? 너의 자세가 참 예술적이다. 어? 이거 태양 스타일. 스트레칭 하고 있어? 태양 스타일. 자, 얼마나 잡았어요? 오셨어요? 많이 잡았어요, 선생님. 힘들죠? 사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응. 제가 잡은 거예요. 아, 진짜요? 개가 신기하다. 자, 개도 있어요. 어! 이것은 쪼개가 아니고 돌개라고 그래요, 돌개. 박하지. 아, 얘가 옷 갈아입으려고 하나 보다. 그렇죠. 딱 그 시기에. 자, 이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려야죠? 네. 이게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너 근데 이거 선생님 거잖아. 이거 이리 주시고. 자, 동일 친구부터 얘를 깔아보세요. 자, 데코레이션을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뭐. 아, 아까 제가 민챙이 알을 주지 말라고 했던데 이것은? 어, 이게 좀 점수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그리고 오케이. 쓸만한 바지락이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딱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밖에 안 돼요? 와. 짜잔! 지금 딱 봐도 벌써 차이가 좀 있어요. 30점이 넘어요, 그죠? 저는 아비 친구한테 승리를 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면 후회하실까봐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오케이. 하, 또 뭔가를 준비하셨을까요? 좀 약간 불안. 바지락을 걸고 진행하는 오종 게임. 오종 게임. 자신이 캔 바지락을 걸고 게임이 적힌 종이를 하나씩 골라 대결. 더 많은 바지락을 보유한 사람이 최종 승리. 이긴 사람에게는 승자의 식탁.
그럼 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반찬만? 반찬 밥도 안 주고요? 진짜 슬프네요 갑자기. 이겨야 되겠다 이번에. 이번에는 질 거야. 누나다. 둘다 둘 다 바이바이. 하나 둘 셋. 몸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나는 이런 거에 자신 있지. 나는 이런 거에 그냥 막 쿨하게 걸어오면 쿨하게. 아, 쿨하게. 너 많이 없어. 너 많이 없어. 아 이거 따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자. 난 10개. 10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판, 단판에 끝내면 재미없으니까 3세판으로. 오케이. 우리 뒤돌아보고 이따 가자. 네. 너 뭐 낼 건데? 남자는 무기지. 무기지. 잠깐만. 아, 알았어. 가위, 가위, 뭐? 이겼어. 남자는 무기라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생이야. 사실. 오케이. 1대0? 1대0. 뭐 낼 건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알았어. 가위, 가위. 이봐! 이봐! 내가 이겼다! 3세판 아니야? 3전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 3승이 먼저 되는 사람 그래. 아닌가? 아 네? 가위 가위 어? 이기겠다! 2대1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예! 2대1 아니 신발이 에러야 진짜 가위 바위 아 제가 안 했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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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잠깐만 이게 3세판 한 거야? 아니지 5판은? 3점 될 때까지 3세판 한 거야? 파라가이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파라가이 룰? 응 오케이 카드 파 응. 나는 풀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내 거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게요 나 얼마 없는데? 나 진짜 얼마 없어 이거 봐봐 그럼 너가 이기면 되지 펼쳐볼게요 뒤로 세단 뛰기 아 너무 늦을 것 같아 몇 개 걸게요? 일단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 지라기 나 이거 걸래 이거 걸고 하나 더 얹히고 아니야 세 개 빼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 일단 자신 없니? 아 자신 없 남자 너 다리도 이렇게 긴데 아 이거 얼마 없어 내가 모르겠다 그만 걸어 걸게 일단 그만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뛰기 너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자신 있어 너 100% 넘어져 아니 자신 있어 가자 시작 어쨌든 다리 끝. 네, 이거 좋았어요. 다리 끝. 게임 줘봐. 내가 이겼어. 너 완전 멋있게 잘했어. 나는 사나이지. 사나이 태안의 이제 앞으로. 태안의 갯벌의 남자. 갯벌 사나이라고. 갯벌 사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내 거라는 거야. 이 형이 좀 많이 걸지 그랬어. 다 내 거야. 오, 이게 많아졌네. 철철이 없네 이제. 나 20개 더 지금 이렇게 사용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시작. 장화 멀리 던지기. 오케이, 나 자신 있어. 너 자신? 자신 있어. 진짜 자신 있어. 나도 잘 던질 수 있거든. 너 왜 이러니? 자 이제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우리 이번에는 올인이잖아 다 걸었지 모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바지락을 다 걸었으니까 나 진짜 잃을 게 없어 진짜 지면은 반찬밖에 못 먹고 이기는 사람은 승자 최고의 밥상을 반차. 먹는 거 승리의 밥상 그럼 오케이 오 바다 들어온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되자. 오케이 먼저 나 먼저? 어 하나 둘 오. 하나 이게 뭐야?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안 날라갔어 이번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너 반찬만 먹으라. 야구리 세롱. 전 남은 게 이제 이 장아뿐입니다. 돌아가도록. 밥 먹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사장님 계시나? 아니 일단은 이게 뭐지? 해봐. 사장님! 사장님이 안 계시나? 그냥 앉아. 앉아. 여기 앉아. You go. 여기 나. 바람... 여기 있어. 아. 안 돼, 너. 지금 멘붕이어서 내가. 왜? 너무 좋... 감독이 싫어? 그럼 나 줘. 아니야. 나 줘야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누나는 마음이 넓어서 멸치를 양보할게. 오케이. 아 그냥 생김새만 볼게. 냄새랑. 와. 대박. 나 이거 먹을 줄 알거든. 냄새 한 번만 맡아. 아 예술이다. 야, 이거는 뭐지? 멋있어. 어, 새우 아니에요? 새우 맞아요? 와! 반대하죠? 이거 해먹어도 맛있어요. 오, 오, 움직인다! 오. 여기서 나오는 거냐? 와, 그게 저게? 안 나오는 거냐? 와. 그리고 이거 누나 혼자 다 먹는 거야? 응, 다 먹는 거야. 먹을 수 있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누가 먹을까, 이거? 저요. 초장을 찍어야지. 초장 주세요. 아니. 마인드 컨트롤해야지. 내가 너무 위 일로 가 있어가지고 내 음식들을 애매했네. 대박해. 어 진짜 맛있네요. 깨끗이는 3인방이 대화 산지예요. 아 그래서 유명하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엄마 시대에 먹거리가 없잖아. 근데 여기 꽃게 대화가 많이 나니까 이런 꽃게 대화를 놓고 이거 진짜는 우거지를 가서 우거지 진짜 써서 개국지예요. 약간 삼국지 같은 느낌이네. 삼국지 틀리지? 개국지 약간. 개국지. 이게 명품인 것 같아 새우. 와.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색깔 봐. 이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이건 전어지. 전어. 아 이거요? 아, 내 거네 눌렀으니까 잘 모르. 오늘부터 알면 되지. 그치? 응 대화는 다 익었어요. 대화는 다 익었습니까? 아 불 제가 꺼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맛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맛봐도 되는 거예요? 먼저 드셔요. 네 꽃게에서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먹게요. 네 설마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마늘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눈이 가잖아요, 다. 네, 여기로도 눈 좀 주세요. 이게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벗겨줘. 네. 조심히 따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또 가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이거. 껍질채 찍어서 구분하게 찍어서 네. 아, 끝까지 마무리까지 그렇죠. 그런 김에 맛만 보게 네. 제가 뭐 게임에 졌다고 이렇게 구글 하는 거 아니고 어떤 거 제일 막 보고 싶어요? 이거? 그러면 동현이 직업이 뭐야? 아이돌. 아이돌. 가수잖아, 네. 가수. 그러면 즉석 공연. 즉석 공연? 여기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오케이. 박수 소리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박수. 자, 박수 소리가 작으면 하나만 주고 박수 소리가 크면은 다 같이 먹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약간 떨리네. 이런 게 또 처음이라서 약간 떨리네. 파이팅. 직접. 네. 네, 어머니.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에 져가지고요. 뭘 게임에? 아, 게임에 져가지고 지금 대화 같은 걸 맛을 못 봐요. 그 대신 제가 여기서 노래 한 곡을 하면은 어머니들이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은 제가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예, 수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소절만. 아, 먹을래.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oh yeah,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Oh 정말. 아이 박수 커지네요. 아 이거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의 눈빛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맛이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같이 드세요. 되게 너무 근데. 예. 네. 그러면. 집 나간 어머니, 아니 집을 나가서 돌아오시는 어머니? 아버지? 시험 누가 나가면 돌아온다고 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며느리가 아, 유명한 며느리가 다시 온다는.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게 또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오 진짜 맛있겠다. 아, 왜 이렇게 부드럽지? 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응? 다 낼 거야 오늘.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가을에는 입맛이 그렇게 없어. 아, 뭐 먹어도 날씨가 그러니까 맛이 없고 하는데 아, 딱 여기 태연이 오니까 아 입맛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이 개구찌는 게의 맛도 살아있지만 국물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 약간 매우면서도 깨운하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딱 먹었을 때 아~ 이렇게 나는 느낌? 그래. 살이 하얀 것뿐. 아, 이거. 맛있슈? 이게 진짜 맛있냐? 일단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나는 배고프지? 얘가 인기 없어. 얘 좀 먹어야 돼. 아직 며느리가 아니니까 이거 그렇게 땡기지 않는 것 같아. 아, 결혼하면은 아마 이거 너무너무 땡길 거야. 아 지금 나가기 계속? 응응. 머리 한번 먹어봐 진짜. 아니 안 먹어. 추천할게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진짜 맛있어. 안 먹어. 진짜로. 안 먹어. 왜 안 먹지 이걸? 재우가 널 쳐다보고 있잖아. 먹지 마. 너 참 신나는 인생이었구나. 미안하다. 사과할게.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응. 이제 뭐 이제 더 알아보고. 이따가 우리 이제 가야 돼. 세 번째 여행지는 이제 이름부터 가요. 꽃. 꽃지 해변. 꽃지 해변. 여행자의 발걸음을 잡는 서해안 낙조. 낙조. 이제 또 노을이 지는 거네. 노을이. 노을이 지는. 로맨틱하다. 배경.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해.
아름다운 곳이지 여기? 꼭지 낙조. 여기는 서해안 3대 낙조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 진짜 예쁘지. 근데 여기 보면은 돌바위가 딱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약간 커플 같아 나는. 그럼 오늘 태안이 어땠어? 태안 내가 또 처음 와봤거든? 그냥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느껴봤는데 이게 또 직접 와서 몸으로 느껴봐야지 이게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갯벌도 갔다 오고 이게 가을 별미도 먹어보고 갯벌 여기 꽃이 낙조까지 보니까 오늘 꽃... 하루 종일 바다와 함께 있어. 나 근데 바다랑 어울리는 남자 같아. 약간 자꾸 물 빠지고 들어오는 거 약간 헬로코리아를 위해서 입수 한번. 아, 당연하지. 근데 내가 저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약간 무섭네. 약간 무섭네.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지금 이게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이에 이제 딱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완전히 진짜 예술이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이 돌 틈 사이에 해가. 이쁘게 또 길게 찍는 건데 동작을 크게 해야지 나올 수 있어. 그치?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나는 또 이게 또 잘 어울리는 거라서 또. 배경의 남자 아니야? 배경의 남자. 뭐야? 빨리 찍어줘야 돼. 감정 이입하고 있는 거.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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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나, 둘. 사진 작가 할까봐 진짜 이쁘게 나왔어. 이게 내가 바다 할아비 할아버지 내가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위에 그치? 노을의 남자. 이제 다 들어간다. 아 이게 마무리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 와 아름답다. 아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 우리의 태안 여행. 태안 여행 이제 진짜 재밌다. 다음번에 또 만나는 걸로 그래. 마무리를 짚시다. 다음에 우리 헬로코리아 할 때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놀러 와.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아이 박수. 아, 아, 서해안 안녕. I sit around in my pajamas eating pear drops and stringing up conkers. And if I want to feel something I stick pencils up my nose. I just want to change the world in water. 여기 다양해서 볼 수 있는 이게 갯벌 포즈. 아, 다음은? 멀리 볼 수 있는 들판. 이거 빼는 거 없어, 이거. 약간 저 부른 척. 한번 불러보세요. 동현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굴하지 않고. 바바바바바브랜. 바바바바바브랜.